해설에 앞서 내용 정리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자, 등차수열부터 출발합시다. 등차수열은 첫째항 A1의 공차를 D로 갚는, 그죠? 더하기 D씩 갚는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1 D를 공식으로 갖고 있고, 이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줄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식은 저러하나 우리는 저렇게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죄를 써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즉 n을 미지수로 갖고 나머지는 숫자 구조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공차 곱하기 n에 관한 플러스 어떤 상수 구조로 얘를 찾기로 습관을 좀 드리기로 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합 구조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합 등차수열의 합 sn은 문제의 어떤 조건을 아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 2분의 n 항의 개수 하고 쉬운 것도 먼저 합시다. 첫째 항 플러스 끝항이었죠? 얘는 끝항의 뜻이었고요. 자, 또 다른 공식은 2분의 n의 중괄호 2a1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d를 갖는다. 이런 느낌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등차중항의 구조가 있었죠? 등차중항. 선생님이 2학년 수업 때는 이런 거 내용 정리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선행이고 또 학습하는 텀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텀이 너무 길어서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한 번씩 하고 가자는 거예요. 얘는 등차중항은 A, B, C 이 순서로 등차수열일 때의 구조, 즉 가운데 있던 놈은 평균값처럼 2분의 A 플러스 C를 뜻한다 라고 하는 거죠. 등차중항에 대한 구조로 갑니다. 얘였고, 자, 마무리로 우리 등차수열에 대한 합구조에 대해서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또 요놈처럼 함수적 해석을 하시면 얘 싸그리다 전개하면 n에 관한 2차식 정의였죠? 정의가 이런 거였어요. 2분의 d에 n제곱에 플러스 정리를 하자면 얘는 슈슈하면 a1에 마이너스 2분의 d가 나오고요. n 이렇게 나오고 얘는 0 의미상 쓰는 거죠. 뭐 상수항이 없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구조이면서 동시에 n 제곱의 개수의 두 배를 준 것이 바로 공차 d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까지가 기본적인 내용 정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첫 번째는 7페이지의 15번입니다. 7페이지의 15번은 자, 첫째 항 A1이 마이너스 35. 자, 맞춘 친구들도 늘 보세요. 수열 파트나 여기 수원의 뒤쪽 영역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맞췄어도 너무 힘들게 맞추는 애들이 많아서 좀 잔재주를 좀 배우시려면 내가 맞췄더라도 문제 꼭 보세요. 공차가 D고요. 공차 D가 2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아니다. 지금 우리 문제의 구조가 이거잖아. SNA 최소가 되기 위해서 최소값도 물어봤고 언제 최소입니까? 라고 해서 몇 번째에서 최소를 갔습니까? 까지 같이 물어봤어요. 이건 물어보죠. 자, 그러면 이런 SN을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면 돼요. SN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얘 구조 보시면 되죠. SN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몇 N제곱이잖아. 몇 N제곱이야? 그렇죠? 1N제곱이죠. 1N제곱. 왜냐면 얘가 2가 여기 오는 건데 2분의 2가 되는 거죠. 1n제곱. 그리고 몇 n의 상수항은 없는 건데 몇 n이냐면 s1이 뭐야? a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5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놓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는 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수열 파트에서 함수적 의미,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얘는 몇차 함수인거야?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블록한 함수인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2차 함수랑 얘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2차 함수는 선이고 얘는 뭐야? 점이잖아. n이 1일 때, 1일 때, 3일 때 가는 점의 구조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구조가 나올 건데, 그리고 축을 계산을 해봤더니 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래서 얼마? 18 이렇게 되지. 그런데 나이스하게 18이 바로 뭐야? 딱 자연수 구조 몇 번째를 뜻하는 거고, 그때 바로 너의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뭘 뜻하는 거야? S18을 뜻하고 그놈이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가 되니까 다 끝났죠. 언제 최소값까지요? 18번째 항에서 최소값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8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끝. 넘어갑니다. 만약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구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와요. 뭐할까요? 뭐 5분의 18 이렇게 나왔대. 축을 구했더니. 그럼 5분의 18은 약 얼마냐면 3.xx지. 다시 정리하자면 뭐야? 3 플러스 대분수 5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3.xx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3 플러스 5분의 3이라는 건 요 옆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치? 누가 더 가까이 있어요? 5분의 3이면 오른쪽으로 더 가 있는 거니까 4가 더 가까이 있고 3이 조금 더 멀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어떤 구조냐면 얘는 점이 없어요. 그냥 얘보다 더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4일 때가 있고 조금 더 먼 곳에 3일 때가 있고 이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뜨문뜨문뜨문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최소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4일 때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죠? 자연수 구조가 아닐 때는. 이해 됐음?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봐봐. 수열을 쭉 나열을 해보잖아요. 얘를 푸는 또 다른 방법.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고요. 공차가 2니까 2씩 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1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합이라는 건 언제 최소값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를 더한다는 건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합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에 마이너스 33 그러면 마이너스 35에 점점점 작아지다가 얘가 어느 순간 마지막 음수가 올 수 있죠. 마지막 음수가 오고 그 다음으로 누가 0이 오거나 또는 양수로 변할 때 여기까지만 끊어야 최소값이지. 얘로 뿅 넘어가 버리면 뭔가를 더해지면서 전체의 기존보다는 조금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 값이니까 말을 바꿔서 설명하자면 야 합의 최소값을 구해 언제? 라는 뜻은 언제부터 언제가 마지막 음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연산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이렇게도 돼요. 일반화 구해보시면 an은 a1 플러스 n-1d 쓰지 마시고 요거 쓰라고 했어요. dn 그러니까 공차가 2였죠? 그럼 여기에 2n 이렇게 오는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7이 돼야 되니까 여기 3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7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 놓고 뭘 확인한다고? 야 언제까지 우순위를 확인해보시면 2n 뿅 넘어가시면 37 그럼 n이라는 값은 2분의 37이니까 계산하시면 16.xx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음수가 언제라는 뜻이에요? 18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18번째 항이니까 그때까지가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다양한 풀이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당연히 이겁니다. 이거 함수적 해서 2차 함수에 대한 상상을 좀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그 밑에 거 똑같은 구조니까 넘어갈게요. 2번. 자, 다음 페이지 20번입니다. 자, 첫째 항 A1이 M이고요. 공차 D가 1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50이 되는 값을 구하래요. 그럼 SN은 또 하는 거예요. SN은 50 되는 걸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찾아. SN은 몇 n 제곱이냐면 얘였죠? 너의 두 배가 너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 n 제곱이 오고요.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m이 와야 되죠. S1이 A1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는 m 마이너스 2분의 1 n 이렇게 오시면
1 집어넣는다는 건 그냥 상수랑 상수, 아니 개수랑 개수를 더한다는 거고, 개수 개수 더한 게 m 첫째 항이에요. 여기 공식 보셔도 아시죠? 여기 있던 개수 n제곱의 개수랑 n의 개수를 둘을 더하시면 2분의 d, 2분의 d가 죽고 a1만 남아요. 그러니까 개수들의 합이 첫째 항입니다. 개수들의 합이 첫째 항.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 거예요? 50이 되는 n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거 찾으세요. 근데 우리는 다른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딱 봐야 돼. 왜냐면 얘도 m이거나 얘가 n이거나 해서 n에 관한 문자가 하나 자르면 정리가 하겠지만 문자 두 개 자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부정방정식이에요. n은 조건은 뭐야? 자연수잖아요. 몇 번째니까. 그럼 n을 딱 m 값을 보면 문제에서 m도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나와 있죠. 10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7, 8, 90이잖아. 누가 다 뛰는 거야? 부정방정식. 56만. 양변에 두 개. n제곱. 두 배 해준 거 안으로 넣으시면 2m의 마이너스 1에 대한 n은 100. 따라서 n으로 묶으실 수 있죠? n 곱하기 정리하시면 n 남고요 플러스 2m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100. 뜻이 뭐야? 너랑 너랑 곱해서 100 되는 애들이니까 100을 이제 소인수분해 하시는 거죠. 1, 100에 2, 50에 3 안 되고요. 4, 25에 이런 거 찾으라는 거야. 누가 다 띠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가 1, 2, 3 안 되고 4일 때, 5일 때 뭐 이런 거 찾으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3에 2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23에 2번이요? 아 진짜. 아 진짜 어서 오세요. 23에 2번. 중요하니까 합니다. 중요하니까. 읽을게요. 23에 2번을 나갑시다. 엔제곱 어 하프만 먹지 하프 중요합니다. 아 개소리 하지 마요. 자 네 봅시다. 일단 이 문제 특징은 미안해요. 편집을 잘못해서 문제 반쪽이 앞에 가 있지만 9페이지 아래쪽 23번의 첫 번째 줄 읽어보잖아. 그럼 무슨 단어가 없어요. 어떤 수열인지가 안 나와있어. 그죠? 어떤 수열인지가 없지만 우리 공부했잖아. 수열의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은 100% 누구 거라고?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표현하지 않아도 상수항이 있으면 삐꾸 등차수열의 합이야. 그러니까 얘도 등차수열의 합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배웠으니까 결론 얘기하자면 뭐였어? 결론 뭐였지? 그쵸?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인 놈이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솔루션 1 풀 좀 줄일게. 서수형 풀이 법을 합시다. 원래 오기 전에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풀파워로 잠깐 뻗다가 다시 시원하게 켜봅시다. 자 서수형 풀이 법부터 먼저 할게요. 마찬가지야. 이 뒤에 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애든 처음 보는 애든 막 이상한 그 거지 같은 애가 오든 뭐 로그가 오든 지수가 오든 뭐 너네가 이건 뭐 삼각 뭐 뭐가 오든 이상한 놈이 오더라도 SN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 AN을 찾고자 하는 거면 구조가 다 똑같아요.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첫째 항, 둘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우린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SN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밑에다가 뭘 받친다? N-1번째까지 합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둘을 뭐 해버리면? 쇽 빼버리면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AN만. 왜? 얘는 다 죽을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걸 유추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쓰라는 게 아니죠. 서술하면서.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SN은 N제곱의 플러스 2N의 플러스 1이었고요. SN-1이라는 놈은 n-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에 대한 n-1에 플러스 1이죠. n-1을 대입한 거니까 n에다가 이게 정리하시면 n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러니까 죽죠.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하니까 이렇게 또 죽네요. 맞죠? 왜냐면 얘가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었고 우리 n자리에다가 n-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죽어서 n제곱 되는 거예요. 그 둘을 쇽 빼버리시면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온다고? n번째 항 튀어나오기로 했고요.
요거는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야, A9는 뭐야? 라고 하면 S10에다가요, S9 뺀 거요. 미쳤나 봐. 어. A10은요?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자유롭게. 그래서 N받지 않은 너에서 널 뺀 거니까 N제곱 N제곱 죽고요. 너에서 똑 떨어지니까 EN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요거지. N-1. 얘 문제는 뭐야?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어? N이라는 건 자연수잖아. 몇 번째라는 자연수. 그럼 N에다가는 얘 줄은, 원래 문제 조건의 줄은 표현하지 않아도 N은 자연수잖아. 다시 말해서 1, 2, 3, 4, 5인데 여기에는 내가 마음대로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N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1을 못 넣어요. 왜냐면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쓰는 즉시 뒤에 강제로 뭘 붙여? 얘를 붙여놓으셔야 돼. 2부터. 그러면 1부터 되는 애와 2부터 되는 애를 연산하면 당연히 연산의 결과물도 2부터 생각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A1, A2, A3가 수열인데 A2부터만 시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첫째 항은 요가 궁금해져야 되죠. 첫째 항, 즉 A1은 뭡니까? A1은 뭐니? 근데 A1은 우리 기본 정리상 얘는 정의죠, 정의. A1은 S1이랑 똑같아요. 그럼 S1은 뭡니까? 라고 하면 주어진 문제에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그죠? 1, 2에 1이니까 4 이렇게 되죠. 답을 이렇게 쓰셔야 되죠, 수열은. 선생님 얘기했어요? 뭐 청개구리 짓거리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선생님 이거 있는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1 집어넣으시면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빠르게 푸는 방법을 좀 보자면 솔루션 2 퀵. 빠르게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가 SN은 N제곱에 플러스 2N이었고 플러스 1이었는데 얘 없다고 생각하시고 얘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보고 뭘 구하는 거야? 공식, 그렇죠? 요거. 요거 가지고 얘 만드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답 쓰는 거, 답하고 쓰면 되죠. AN은 몇 N이냐면 요 안에 있는 공식이 뭐야? 2분의 D였잖아요. 2분의 D. 그러니까 너에 대한 몇 배? 2배. 즉 1의 2배니까 2가 공차가 돼서 2N 딱 쓰고 그 다음 뒤에 있던 상수항은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S1이랑 뭐랑? A1이랑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S1이라는 건 얘까지 포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얘 버리고 푸는 거라고. 그냥 빠르게 푸는 방법 얘기하는 거니까 S1은 A1, A1은 얼마?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럼 얘도 1 집어넣으면 3 돼야 되니까 뒤에 강으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건 누구부터야? N이 2부터 오는 애니까. 그럼 N이 1부터는? N이 1부터에 대한 결과물은 여기를 싸그리 다 쓰는 거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2, 1이니까 다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 되죠? 별거 없어요. 이런 애가 있었다. 그럼 바로 답 쓸게요. 그리고 답 쓰실 때는 두 번째부터 보다는 첫 번째를 먼저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에다가 1 갖다 대입하기로 한 거니까요. 9 됐네요. 9.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는 너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너에 대한 몇 배 주셔야 돼? 두 배 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0N 쓰시고. 여기 보면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시죠? 까먹으실 거예요. 우리 1년 뒤에 일이라서. 그래도 이런 감각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6번입니다. 26번.
일단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자면 지금 우리 문제는 여기에 대한 막대기들의 길이에 대한 어떤 값들이죠. 그리고 얘네 둘에 대한 최고차항의 계수를 보셔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가 어디로? 똑같죠. 1x제곱, 1x제곱으로 얘도 1y는 1x제곱의 어쩌고저쩌고고 얘도 y는 1x제곱의 어쩌고저쩌고예요. 그러면 동일한 x값 얘가 뭐든 간에 어쨌건 뭐 a라고 하면 그 a를 넣었을 때와 이 a를 넣었을 때 얘한테 넣은 값에 대한 차잖아. 요 막대기의 길이는 그러면 얘는 여기를 선생님이 일반화시켜서 x로 쓴다면 요 막대기에 대한 길이가 어떤 값으로 나오냐면 얼마로?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죠. 아이고 1차식 이해돼? 1차식 그러면 1차식에 어떤 애를 써도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근데 x에다가 자연수를 넣어봐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라고? 1차식은 어느 동네 가도 어느 나라 가도 무조건 뭐야? 등차야 등차. 1, 2, 3, 4 넣으면 무조건 몇씩 증가하는? 10씩 증가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 에 플러스 100 이렇게 해도 얘네다가 자연수 넣으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씩 진행되는 등차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것도 없어. 이거 딱 보자마자 막대기 길이는 100% 뭐야? 등차 수열인 거야. 그쵸? 등차 수열. 그래서 문제에서는 네. 선분율의 길이에 합의되잖아요.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를 1 집어넣었다고 쳐요. 예. 그러면 함수식에 대한 둘에 대한 차, 즉 위에 있던 놈이 x제곱에 더하기 6이고요. 아래 있던 놈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6입니다. 둘을 쭉 빼시면 x제곱, x제곱 예, 6 맞아요. 4x에 끝이네. 너무 쉬운데. 그럼 얘가 뭐냐면 막대 길이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집어넣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집어넣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면서 동시에 1 집어넣었을 때 4라는 값은 너가 첫째 항이기도 하잖아요. 즉 합 S10이라는 막대기 총 10개의 합은 2분의 첫째 항 끝항 정리하셔도 되고요. 첫째 항 끝항이 좀 편하죠. 2분의 항의 개수 10개 항이죠. 1부터 10까지 첫 항은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끝항은 10 집어넣으니까 40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굳이 난 이렇게 쓰고 싶다면 2분의 항의 개수 2a1 첫째 항이니까 1 집어넣어서 4 플러스 n-1d니까 9 곱하기 d 4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도 다 똑같이 나와요. 다음 등비입니다. 나한테 정확히 3명의 학생이 와서 그랬어. 등비가 어려워요 라고. 세 명이 있거든요. 등비를 잘 모르니까. 아니 근데 뭐 상식적으로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이 힘드니까. 등비 수열에 페이지 12페이지에 27에 2번 볼게요. 등비 수열인데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에 대한 합은 180. 우리 등비 수열 또 정리 한번 하고 가야죠. 등비도 정리 한번 합시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일반항 정리를 하죠. 일반항은 a1 곱하기 r 공비 n-1제곱을 뜻하고요. 합은 몇 분에? r-1분의 a1에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두 개 쓰는 이유가 뭐였지? 등비 수열 파트에서 내가 합이 두 개라고 했는데 왜 합이 두 개라고 했었냐면 합 두 개잖아 이거 말고 뭐 있어? 라고 했을 때 멍청한 애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 또 하나? 1-r로 얘기하는 거죠.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1이 있고 또 하나는 1-r분의 a1에 1-r의 n제곱 분모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를 곱한 차이밖에 없는데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였어? 얘는 r에다가 모음 붙이고 1 못 집어넣어서 그럼 r이 1이 됐을 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비가 1이라는 건 첫째 항이 3이야. 그럼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계속해서 뭐야? 3, 3, 3, 3 가는 거니까 첫째 항이 a1이면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a1, a1, a1을 n개 더하는 거니까 a1,
N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럼 당연히 문제는 이걸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즉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 구조죠. 등비 중앙 구조도 A, B, 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이라면 B의 제곱은 A 곱하기 C, 즉 가운데 곱하기 가운데는 앞뒤의 곱과 같다. 이런 구조죠. 아까 보셨지만 등차 구조는 뭐였냐면 가운데 더하기 가운데는 가운데 더하기 가운데는 앞뒤의 합이고 등비는 가운데 곱하기 가운데는 앞뒤의 곱이다. 이런 구조죠. 똑같은 구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조가 있었고 좀 이따가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함수적 해석을 해보시면 얘는 뭐야? 지수 구조가 되는 거죠. 지수 구조. 지수. 우리 여러분들이 그 지수 함수를 나중에 배워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3의 뭐 x-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함수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평행이동 안 되는 스타일의 형태를 보시면 얘가 바로 뭐야? 지수 함수 구조고 그 지수 함수가 얘처럼 생겨요. 그래서 등비수열에 일반하는 지수 함수의 구조를 갖는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등비수열의 합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4, 8, 16 이렇게 간대요. 그럼 첫째 항이 4고요. 공비가 2씩 진행되는 애죠. 그럼 그걸 SN 합 구하자면 R-1이죠.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가 뭐 숫자 얘는 1이지만 어쨌건 뿅, 뿅 정리가 돼서 최종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숫자에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숫자는 바뀔 수 있고 이 숫자 바뀔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SN은 어떤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숫자와 숫자의 n제곱에 빼기 1의 형태를 갖습니다 라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되죠. 얘를 기억하면 어? 이거 지워버렸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떤 수열 SN이니? 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5 곱하기 3의 n-2의 플러스 k다. 다음 주어진 수열은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라고 나와있대. 그때 k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렵게 안 하면 그냥 간단하게 뭐 해야 돼? 구조를 n제곱의 숫자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얘가 필요 없는 애죠. 즉 9분의 1이잖아요. 9분의 1 9분의 1은 밖에 버리는 거지. 9분의 5 그리고 3의 n제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이 필요해야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로 갔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너의 항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k니까 따라서 k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9분의 5다.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식의 비주얼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은 숫자 곱하기 숫자의 n제곱에 빼기 1. 얘가 반드시 필요하죠. n제곱에 빼기 1.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810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30입니다. 그랬을 때 A10 열 번째 항을 구하십시오. 잘 보세요. 그냥 내립다 공식 쓰지 말라 그랬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수열 파티의 가장 중요한 버전, 문장은 뭐냐면 공식을 외우되 공식대로 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언이야. 얘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여기가 만약에 이랬잖아? 그럼 상황은 달라져요. 노가다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가 7이야. 뭐냐면 2, 3, 4, 5, 6, 7 무슨 얘기냐면 너와 너의 떨어진 간격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걸 좀 이용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너에서 야 A5라는 애는 내가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A5라는 애는 A2에서부터 공비 등비수열이니까 R 곱하는 거야. 또 R 곱하고 또 R 곱해서 R 한 번, 두 번, 세 번 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R을 세 번 하는 세제곱이 돼야 되죠. 그치?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R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야. 너에서부터 A7은 또 얼마야? 곱하기 6 이렇게 5, 6, 7 가야 되니까 또 곱하기 R3제곱이죠. 그 말은 난 너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2의 R3제곱이고요. 더하기
A4의 R세제곱이다. 그러면 바꿔서 뒤집어서 쓰면 너 쇽 뒤집어서 A2 더하기 A4 분의 너의 값 R세제곱 뽑아낸 A2 플러스 A4는 너는 위에 있던 거 어떻게 봤어? 너가 위에 있던 거 있죠? 810 얘는 30 이렇게 온 거지. 뿅뿅 죽이고 나서 뿅뿅 죽이고 나서 R세제곱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합시다. 빵빵 치고 열면 2, 7 따라서 27분의 1이 R세제곱이니까 R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어쨌건 A1을 아셔야 되는 거죠. A1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낮은 숫자로 정리하시는 게 좀 편하겠죠. 요로. 얘는 A2는 A1의 R이고요. 플러스 A4는 A1의 R에 대한 세제곱 되는 거죠. 그것이 810입니다. 선생님 계산 안 할게 귀찮아서 이거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A1 값 찾으시고 너는 A1에 곱하기 R에 9제곱인 거죠. N-1입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30번. 오늘 끝에 나갈 것도 있어서 말이 좀 빠른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내 말이 너무 빠르면 꼭 스탑하고 얘기하세요.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자, 30번은 공차가 6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면 AN이라는 건 6N에 10을 얻는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랬는데 등차수열인 AE, AK, A8은 새로운 등차를 입고 A1, A2, AK는 새로운 등비를 입니다. 그렇죠? 봅시다. 자, 요 구조고요. 우리가 상상 모르죠. 상상. 여기 값을 써도 돼. 그냥 아니면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AN이라는 수열은 말 그대로 첫 장은 첫 장이고 공차 D는 6입니다를 이용합시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A1 플러스 6이죠. 얘는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6N 6K죠. 그럼 뭘 써야 돼요?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뭐의 구조가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 K번장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가지고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AN은 A1에 플러스 N-1D 또는 6N에 1 집어넣으면 A1 나와야 되니까 얘는 A1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갖다 집어넣는 거 K 집어넣은 거니까 6K에 A1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A1에 플러스 7 여기지? 공식 원래 등차수열의 공식이 A1 플러스 N-1D잖아요. 자기 이름보다 하나 작은 D를 더한다니까 여덟 번째는 7D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얘 가지고 등차수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너의 두 배 등이죠. 6K에 플러스 A1에 마이너스 6 너의 두 배는 앞뒤의 합이라니까 바로 써볼게요. 이 A1에 플러스 7D 이렇게 되는 거지. 너랑의 합을 6배먹는다. 이렇게 양면 정리해보시면 어쨌건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죠? 어? 잠깐만. 왜 D를 썼지? 어? 여기 곱하기 6이죠? D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보시면 2A1, 2A1이 양변에서 죽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K값 나오고요. 그럼 그 K값을 이용하시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뭐 첫 장의 값을 알 수 있겠죠. 등비수열의 구조니까 얘는 2 곱하기 아이고 2 곱하기란다. 등비니까요. A2에 대한 제곱은 A1에 곱하기 AK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A1 플러스 D니까 6. 그놈에 대한 제곱을 준 것은 A1에 곱하기 AK는 아까 여기에서 정리했던 거죠. 6K에 플러스 A1에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구했던 K값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A1값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열이 처음에 약간 외워야 될 공식도 많고 좀 뭔가 자꾸 응용하는 것처럼 하니까 좀 까다로운데 나중 되면 너무 쉬워요. 별거 없어. 자, 36번 갑시다. 실제 고등학교 2학년들도 굉장히 귀찮아하고 막 모르겠다고 맨날 찡얼거리는 거. 36번. 35번도 그렇고 36번도 그렇고 얘를 보고 프랙탈 구형이라고 하죠. 프랙탈, 뭔가 반복되는 구조 형태. 이 프랙탈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어떤 형태냐면 개수가 늘어나고 사이즈는 작아져요. 개수가 늘어나고 사이즈는 작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구하냐면 프랙탈 구조는 반드시 나는 표를 좀 그렸으면 좋겠어. 대빵 쉬운 문제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까다로워도 무조건 표를 그렸으면 좋겠어.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구조에 몇 등분 하죠? 3등분 하죠? 먼저 최초 시작하는 건 3등분이야. 요렇 3등분. 각 변에 3등분을 해서 넣어. 지금 얘네 문제 잘 봐야 돼. 이게 색칠한 걸 버리고 남은 걸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색칠한 것들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서 잘 보셔야 돼. 지금 문제는 뭐래? 제거한다라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버려놓은 종이에다가 끝 잘라서 얘 버리고 잘라서 버리고 해서 남아있는 걸 구하세요. 근데 남아있는 걸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죽은 애들을 모아놓는 거야. 이렇게 딱 잘라서 얘 모아놓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시에는 다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주변에 생기는 얘네를 또 떼버린다고. 버리지 말고 모아놓는 거. 그래서 모아놓은 놈들에 대한 뭘 구해? 합을 구해서 그걸 전체 면적에다가 빼는 거야. 그래서 남은 걸 계산.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얘기한 표는 뭘 뜻하냐면 구조가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에 한변 길이를 먼저 체크합니다. 표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놈들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끝나요. 오케이. 처음 최초 변의 길이는 3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1이죠. 1. 최초 예놈의 길이. 그 다음은 얘가 다시 3분의 1이 된 1이었죠. 1에 대한 다시 3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곱하기 3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은 그 놈에서 다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3분의 1이라는 놈에 대한 또 3분의 1이니까 그 전 단계에 대한 3분의 1의 구조니까 3분의 1에 대한 제곱 구조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야. 그 다음 개수는요. 최초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초는 한 개였거든. 그런데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네가 새끼 치는 거야. 어떻게? 네 주변에. 그러니까 몇 개로 늘어? 날 제외한 8개가 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행에는 요 사이즈의 변을 갖는 8개 애들이 태어나. 그 다음은 네 주변에 다시 몇 개가 태어나겠어. 한 놈당 8개가 태어나니까 원래 8개에 있던 손가락으로 치자면 요 8개에 있던 놈이 한 놈당 다시 8개를 파생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다시 얼마 곱하기 8이 돼요. 8제곱이죠. 그럼 끝났지 이제. 그럼 우리가 계산하셔야 되는 건 뭐야? 계산해야 되는 건 결국에 넓이잖아요. 넓이. 따라서 넓이의 합을 계산하자면 파란 놈 1제곱이지. 면적이니까. 한 변 길이었으니까. 짜리가 한 개. 이렇게 되는 거. 얘는 3분의 1에 대한 제곱짜리가 8개. 얘는 3분의 1에 대한 제곱짜리가 제곱해서 면적이 되면서 곱하기 개수는 8개의 제곱 이런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여기서 넣어도 안 돼요.
1이 9분의 1이 됐죠? 다시 9분의 1이었던 놈의 9분의 1을 곱하는 꼴이 되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곱하기 얼마가 돼? 9분의 1이 따라가다. 그러면서 1이 8이 되고 8이 8제곱 되니까 곱하기 8이 또 따라가요. 따라서 9분의 8이 뭐가 돼요? 공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첫 장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n번째까지에 대한 총합을 계산하자면 n번에 대한 총합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얘가 1보다 작을 때는 1마이너스 쓰시라고 그랬죠? 1마이너스 r분의 1 a1 1이죠 곱하기 1마이너스 r의 항해계수 n제곱 이렇게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몇 번 시행한다고 했냐면 12번 시행한다고 했으니까요 n장에다가 12 갖다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얘를 제거했던 애를 모아놓은 놈에 대한 총합이 이거였으니까 전체 얼마이잖아? 3제곱이라는 9에다가 한다고 빼시면 답이 되는 거죠. 되세요? 펜탈 이거 2학년들도 개 힘들었나이? 하라는 걸 맨날 안 해 귀찮아서. 아니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거 내가 안 시켜. 근데 잘 안 되면 자꾸 표를 그려야지. 근데 질문 와서 맨날 묻는 거 2학년들. 단원종합 들어가기 전에 두 문제 남았으니까 두 문제만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좀만 힘내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38번, 40번 38번 등비수열이고요. n1까지 합이고 sn에 대한 구조고 s2분의 s4는 9고요. s가 아니다. a2분의 a4의 값을 구하십시오.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 때 얘기 드렸어요. 등비수열은 분수근의 분수구조를 많이 써요. 여기서도 있죠. 얘는 r-1분의 a1에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은 R-1분의 S4는 A1에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R-R-A1, A1 이렇게 죽죠. 그리고 위아래 보시면 합차공식 정리가 되죠. R제곱에 마이너스 1과 R제곱에 마이너스 1에 R제곱에 더하기 1이니까 약분 되면 R제곱에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런 입니다. 따라서 R제곱이라는 값은 8이 되고요. R은 2루트 2가 아니야. 꼴마 2루트 2 중에 찾으셔야 될 문제 조건이 뭐냐를 보시고 문제 조건이 뭐예요? 안 나와있네요. 그럼 못 찾죠? 이게 다예요. 일단 냅둬요. 그리고 얘는 또 막 공식 써서 A2는 A1 곱하기 R에 N-1 A1 곱하기 R에 N-1 이딴 거 쓰지 말고 너에서 들어갈 때 몇 번 가야 돼? 두 번 가야 되잖아. 얘는 A2에서 R 뒤고 두 번 오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어도 자꾸 습관 들여.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만 제발 공식으로 안 풀어야 돼. 그래야 속도전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볼 수 있어. 시험장에서. 자, 마지막 40번의 첫 번째 거. 자, SN은 2에 n-1에 플러스 5입니다. 여러분 이거 등비수열의 합입니까? 대답 준비 좀 늦게 왔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니? 등비수열의 합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n제곱도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그 마이너스는 없잖아. 얘는 2도 저도 아닌 수열. 우리가 배운 수열의 이름을 갖지 않는 수열이야.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A1이랑 A5의 합구하래. A1은 뭐야? 첫 장은 S1이랑 똑같지. 첫 장부터 첫 장까지 합이니까. 1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빵제곱, 2의 빵제곱 1이죠? 너 만나서 6. 제발 이거 1 넣어서 푹 죽이지 마라. 이. 다섯 번째 합구하래. A5 맞나? 다섯 번째 합구하래. 다섯 번째 항은 얘기했잖아. S5에다가 마이너스 S4 하는 거. 더 안 할게요. 끝.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 있는 단어 종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문제 보고 오늘 진행할 여러 가지 수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15분 정도에 시작할게요.